네, 부산 영화제 한 거의 6년 만에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조정석입니다. 저도 부산 2년 만에 왔습니다. 근데 올 때마다 항상 이렇게 열정적으로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신혼에는 눈만 마주치면 이렇게 바지를 벗는 행동들을 상상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영화 속에서 재밌게 에피소드로 그려보려고 노력했었어요. 그래서 네. 재밌게 나와서 너무 다행이에요. 그 아이디어는 미나 씨가 낸 거예요. 미나 씨가 아이디어를 냈고 제가 과감히 예. 바지를 벗었죠. 저도 남동생이 있으니까 팬티는 봤긴 했지만 하루에 이렇게 많은 남자 팬티를 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원작에 있던 장면 리메이크된 신들은 저희가 이제 재미로 조금 더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앞부분에 약간 리메이크 뭐 저의 뭐 음이탈 나오는 장면이나 조정석 씨의 그 짜장면 그런 장면이 좀 재미를 느끼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 영화 진짜 재밌어요. 네, 그렇게 밝게 웃으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은데 저희 영화 보시면 그렇게 웃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또 웃음 속에 웃음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영화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코믹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 계속 끝까지 실려가는 어떤 짠한 어떤 그런 마음이 분명히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영화 보시면은 제가 막 그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건강한 영화라고. 저희 영화 보시면 진짜 건강해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팬티 컬렉션 바지 보는 아 농담이고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조정석 씨의 사랑스러운 모습이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워낙에 이렇게 얄미운 부분을 굉장히 사랑스럽게 연기하셨기 때문에 네,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딱히 언제라고 하기에는 늘 언제나 항상이니까 저 가다가 봉변당하는 거 알아요? 예. 연민이가 그러니까 조정석 씨가 극중에서 되게 항상 사랑의 미연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미래 남편도 참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전 저희 영화 찍으면서 약간 좀 우울했어요. 왜요? 앞으로 저의 미래 와이프가 어떻게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전 미나 씨와 한번 결혼 생활을 한 거잖아요. 또 미나 씨보다 더 아름다운 어떤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까. 아 참 미안해요. 미안해요. 네. 정말 오랜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영화 개봉 얼마 안 남았는데 굉장히 떨려요. 여러분들 많이 봐주실 거죠? 네, 정확히 개봉 날짜는 10월 8일이고요. 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네, 저희 영화 정말 따뜻한 영화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개봉날 여러분들 많이 극장가 찾아주셔서 저희 영화 꼭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친구 주인공들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더운 날씨에 이야기 들어주시면 많이 감사합니다.